우리 언니 되게 소심하지? 그치? 네. 상처도 잘 받고. 네. 어? 언니. 아니야? 맞아요. 그치? 네. 어? 얼굴 금방 빨개지고. 어,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얘기도 잘 안 하잖아. 그치? 낯가림심한. 사람하고 친해지기 조금 힘들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싫어하면 말도 안 붙이고. 어. 내가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낯을 좀 많이 가린다고, 사람 낯을. 맞아요. 자기 속 얘기 잘 안 하고. 네. 그치?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보기가 제일 힘들어. 아. 왜 그런 줄 알아? 내 마음을 안 열으니까. 아. 어? 자, 언니야. 우리 언니가, 네. 응? 이렇게 우리처럼, 응? 응?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무당의 사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들을 거야. 네, 그런 얘기 들었어. 그치? 왜냐하면 신의 순조가 뚜렷하긴 해. 근데 예? 성격상 내가 이 신을 이기고 버티고 지킬 수 없는 사주야. 이해했어? 네. 언니? 그러니까 신의 사주는 맞아. 신조가 많아. 집안 내 그득해. 하지만 너한테 내리 꽂히지는 않아. 근데 신으로 보대 끼면서 살아라는 사주야. 빌고 살면서 하라는 사주야. 내가 신을 받아놓으면 엎을 수 있는 확률 99%. 응? 왜냐면 엎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어? 엎을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사주. 신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런.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야. 근데 내가 인데까지 살면서 언니야,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그닥 많이 없었더니. 너무너무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지쳐, 내가. 포기가 좀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력이라고 그러지? 이런 끈기?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쉽게 내가 너무 많이 포기를 하고 살아. 노력은 많이 했다 그래. 그 다음에 항상 위축되면서 살아. 이게 남자한테도 똑같고요. 여자한테 대인관계 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둘러보니까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가 원래는 이렇게 힘들게 사지 않아도 되는 사주거든. 내 욕심을 조금 꺾어 놓으면. 근데 우리 언니는 예를 들자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씨 먹고 떨어져라 이래. 언니인 줄 알아. 우리 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심한데도 옹 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사람 자체가 근성이 나쁘지. 예? 그럼 우리 언니는 끝까지 물고 가는 이런 고집스러운 게 있어.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이해했어, 언니?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가,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문서는 잡기는 했어, 언니야. 응? 문서는. 무슨 변동, 이동수는 있었어, 내가. 예? 근데 이게 발복을 못했다 그래. 근데 올해 언니야, 솔직히 삼재였어도 우리 언니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니었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나쁘지 않았다 그래.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는 조금 터덕거렸다면 삼재 들어서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조금 넘어갔다 그래. 인대까지 지나왔던 내 옛날 삼재에 비해서는 조금 40살 조금 넘어가면서 후반 딱 꺾어지면서 언니 중반기 딱 넘어가면서 오히려 나는 편했다 그래. 네. 맞아. 이해했죠 언니? 네. 내 저기가. 근데 신축년이야 언니.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언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건강관리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대. 예? 문님 이제 갑자기 내가 갱년기가 왔나. 열이 확 올랐다가 훅 꺼졌다가 여기서 화딱지 불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했다가 나는 남한테 짜증을 내는 사람은 못 되거든. 언니 내 감정을 잘 추스리는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쌓아둬서 내가 병이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화가 훅 올랐다가 어때? 꺼졌다가 그런다 언니. 그래서 그것만 조금 잘하고 좀 넘어가야지 될것 같고.
언니야. 그 다음에 우리 언니가 지금 돈줄이 조금 막혔냐고 할아버지가 물어봐. 네. 어? 네. 어? 돈이 조금 답답하냐고 물어본다고. 답답하지. 어? 근데 어차피 언니야, 올해는 이? 우리 언니가 삼재였어도 그래도 무난하게 조금 넘어갔다거든. 네. 내가 내 마음도 버렸어 조금. 많이 비웠어요. 어, 버렸어. 근데 우리 언니가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뭘 재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어야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언니는 요만큼만 있어도 살아. 네. 견디고. 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네. 내가 참을성은 이제 끝내주는 여자야. 뭔 얘기인 줄 알지 언니? 네, 네. 근데 내년에는 건강만 조금 조심하래. 네. 응? 갑상선. 네. 언니? 네. 어? 여성질환 조금 조심하시고. 네. 언니? 그 다음에 허리. 이해했지? 맞아요. 허리도 어? 안 좋고 갑상선도. 어? 몇 년 전에 갑상항진증. 어. 약 먹고 지금. 어. 근데 어쨌든 갑상선 딱 꽂아서 얘기해. 갑상선, 아, 여성질환. 네. 그 다음에 허리. 네. 앉아있기조차도 너무 힘들고요. 어? 그 다음에 생리를 하거나 여자들 달거리 하거나 그럴 때는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 아파요. 그것 때문에 자궁 수술 했어요.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언니는 내년에 몸에 예? 칼을 대거나 시술을 하거나 반드시 그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인대까지는 삼재가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반드시 몸으로 표적을 받는다. 몸으로 표적을 받아서 병원에 갈 일이 꼭 있으시다. 너가 지금 여기 와서 어? 얼떨결에 와서 무료 상담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나는 해줘야 될 말은 해줘야 되잖아. 너 돈 때문에 왔으면 접어라. 그 욕심도 접어라. 내년엔 너 무조건 건강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지 언니? 쉬운 하나까지 언니 무슨 얘기인 줄 알지? 안 그러면 몸에 어? 암병이 오거나 시술을 하거나 큰 수술을 몸에 자국을 남겨야지. 네가 그 수전을 넘어간다 그래. 이해했지 언니? 네. 그 다음에 집이 지금 혼자 살아요 언니? 네. 근데 그게 지금 전세야? 네. 어? 전세. 집을 이사할 수 있으면 언니야? 네. 며칠 후에 이사해요. 이사하지. 네. 변동수가 지금 꽉 들었거든. 이사해서 조금 넘어가라. 이해했어. 내일 모레 이사해? 7일날. 그러니까 네. 변동 이동수가 분명히 반드시 들었대. 그 집을 이사 가놓고, 네. 어? 이사 가놓고, 점을 보러 한번 다시 오셔야 될 거야.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그 집을 이사 가놓고. 네. 이해했지, 언니? 네. 그러고 나서 내년을 잘 곱게 넘어야지, 네가 몸에, 어? 병이 크게 안 온다. 그 집 이사 가고 나서 언니야, 네. 내년 이제 신축년 훅 넘어간 다음에, 네. 예? 인대까지는 그저자 넘어갔는데 신축년에는 네가 반드시 몸에 칼을 대거나 병원 갈 일이 분명히 천하 없어도 있다 그런다. 네. 어?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 너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봐. 지금 만나는 남자 있는데 어떻게 잘 될까? 어? 만나는 남자분 있는데 근데 그거 가정 없어? 네, 혼자예요. 혼자야? 근데 언니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잖아. 애 때문에 지금 안 하기로 했어. 그냥 만나. 네. 이해했어 언니? 만날 때까지 만나라고. 내 사주 자체가 남자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어. 서방이. 네. 이해했어? 네네. 남자가 뭐 거느려 갖고 사는 사주 죽었다 깨도 못 돼. 언니 너 무슨 얘긴 줄 알지?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위로 삼아 만나. 이해했지? 너 바라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이해했어요 언니? 응? 넌 무조건 건강이야. 도움이 안 돼요? 뭔 도? 언니 네가 누구한테 도움 받았어? 어? 예를 들자면 도움 받았어. 그 돈이 머물러 있냐?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너가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언니. 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신령님들 말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언니야 너 정신 차려. 너 건강 생각해.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래잖아. 앉자마자. 이해했지? 어? 그 다음에 가뜩이나 본인이 우욱 하는 성격이 아니고 화이팅이 넘친 성격이 아니라 항상 고만고만하게 내 거 지키면서 사는 사주야. 어? 그 막
아는 사람 막 이렇게 많지 않아. 나는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딱. 뭔 얘기인 줄 알지? 어? 그런 사람이 무슨 씨? 응? 3년 고비 잘 넘어가라, 언니? 건강으로? 네. 이해했지? 내년까지. 안 그럼. 내년? 3년. 49, 쉬운 하나까지. 이해했지? 아, 건강이요? 어. 그때 후들후들후들한데 언니 인대까지 삼재가 2년이 잘 넘어갔단 얘기야. 네네. 근데 49 이제 내년에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 시운 하나. 여기 네 몸 안 하고 때려 안 눕혀 놓으면 너 다행이야. 이해했지? 몸으로 표적 받는다 그러거든. 네. 언니 너 이해했어요? 네. 인대까지 살면서 이제 이렇게 골마 터졌던 거. 네. 이게 확 터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너 지금 중요한 거는 너 돈이 아니야 지금. 그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자는 없어도 살아. 이해했어 언니? 네. 그게 지금 문제야. 궁금한 거 없지? 우리 딸. 딸 뭐? 내가 물어봤지. 늘 사람 있냐고. 아. 몇 살? 17살. 2004년. 언니 성씨? 강. 근데 언니 얘 잘 키워. 네. 지금까지는 잘 공부도 잘하고. 어? 잘 키우란 얘기가 뭔 줄 알아? 어? 뭔 얘긴 줄 알아 언니? 잘 키우라고요? 응. 잘 키우란 얘기가 뭔 얘긴 줄 아냐고. 몰라요. 나의 엄마로서 엄마도 사람이니까, 부모도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되고, 뭐를 해도 돼. 근데 애기한테 보여주지 마. 그니까 안 보여줘. 들키지 마, 너의 흠을. 애달퍼서 키웠으면. 네. 응? 내 딸 뭐가 궁금한데? 애가 엄청 똑똑한데? 네, 나중에는. 나중에 뭐? 엄마처럼 팔자. 어? 나쁘지 말고. 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아직 당 멀었어. 어? 당 멀었어. 어? 살 날이 아직 못 다 핀 꽃 한 송이야. 이해했어. 근데 단 하나 내가 글잖아 언니. 여기다 꽃 그려놨네. 잘 키워. 꽃잎 그려놨다고. 어? 어? 예쁘면 잘 키우라고 언니. 이제 다 키웠잖아. 네. 어? 근데 너보다는 나. 그렇죠. 너보다는 더 똑똑하고. 너보다 더 밝고. 언니 너는 너무 우울해. 너무 우울해. 어? 언니 얘기인 줄 알지? 어? 딸은 안 그래. 너랑은 정말 달라. 어? 똑부러 똑부러지더라고. 말도 엄청 잘해. 네 그래요. 어? 이해했어? 네. 단 하나 딱 걱정되는 거. 잘 키워 하고 꽃을 내가 그려놨거든? 어? 언니야? 응?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언니 너가 건강해야지 아이를 지킬 수 있지 않냐? 네. 그지? 어? 언니 너 건강 관리나 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은 내가 건강이 있으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언니. 얼마든지. 어? 돈 걸다가 돌아버려. 뭔 얘기인 줄 알지? 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 병원 가라 내년에. 네. 이해했지? 이해했지? 갑상선, 유방, 자궁, 허리. 이해했어? 네.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암병이 조종이야. 집안 내가 암병이 잘 돋는다고. 눈이요? 암. 아, 암. 응? 네. 유전자가 그래요. 이해했어요? 네, 끝. 네, 감사합니다. 신축년에 대박나.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몸으로 어떻게 사냐? 치료받아요. 네.